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제품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제품이 BMZ TFR입니다. BMZ TFR하고 이 제품은 뭐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니에요. 출시가 된 제품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뭐 저희 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제품은 일본에서 현재 개발 중인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BMZ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솔로 유명하죠. 뭐 국내에서 유명해졌어요. 원래 일본에서도 엄청 유명한 회사는 아니고 근데 이 BMZ 인솔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헌멜 보라트 2 제품에 이 인솔이 들어가면서 저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 인솔을 상당히 기능적 퍼포먼스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도구다 하는 걸 알게 돼서 뭐 저희가 공구도 해드렸고 저 같은 경우는 실 사용하는 영역에 들어가는 축구화들한테는 다 이걸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지금 이 C3에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T7에도 사용을 하고 있고 아슬레타에도 최근까지도 쓰고 있었었는데 그 지금 빼가지고 다른 제품에 넣고 쓰고 있고 또 이 아슬레타에는 잠스트랑 BMZ를 서로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BMZ는 그 인솔로 유명한 회사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솔로 유명하고 하지만 또 일본에서는 이제 골프화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다음 캐주얼 스니커즈 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제품으로 그 제가 작년에 이 축구화를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BMZ 추광이라고 불려지고 그 다음에 카프레 뭐라고 그 해야 되나 읽어야 되나 그때 제품인데 이게 그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통 일본에서 나오는 축구화들 뭐 미즈노 네오다 그 다음에 뭐 알파다 아니면 아식스 DS 라이트 프로다 그런 제품들의 가격 아니면 아디다스 나이키 나오는 제품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뭐 한 2만 7천엔 8천엔 지금 좀 올라서 그것도 아슬레타 같은 경우는 뭐 18,000엔 T7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 제품은 이 축구화 자체 이 스터드가 달려있는 이 축구화의 가격이 37,000엔이에요 이거를 제가 이제 샘플로 제공을 받아서 테스트를 했고 리뷰를 거쳤고 이것도 지금 공구를 개인적으로는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이 과연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 리뷰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은 신발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예. 아웃솔의 모양이 이렇게 이 한쪽으로 쭉 이 직선으로 빠져있고 발 안쪽 위에 그 다음에 신발의 어퍼의 모양도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구화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우리가 신고 있는 종류의 축구화들 이런 종류의 축구화들과는 굉장히 이질적인 그 어퍼라스트를 갖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딱 뒤에 보시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아마 이 아웃솔의 형태. 그니까 여기는 이렇게 완만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직선으로 꺾여 있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제품이 뭐 다른 제품에 비하면 좀 확실히 다른 구조를 갖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 인사이드의 전면 쪽에 이렇게 이 부분에 그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신으면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제 발이 실제가 아니라 신었을 때 발을 내려다보게 되면 발이 마치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비틀어져 있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발이 비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발이 우리 발의 오리지널한 형태로 정상적으로 발이 들어가 있어요. 시각적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근데 이제 이 제품을 리뷰할 때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뭐 37,000엔이나 가까이 되는 일본 내에 출시되는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가 제품이긴 한데 아웃솔도 굉장히 라운드로 되어 있고 그냥 평범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이 뭐 딱히 뭐 어떤 측면에서는 아니야. 근데 사실은 이 BM 같은 경우에 굉장히 특이한 발을 갖고 있는, 기형에 가까운 발을 갖고 있는 뭐 발볼이 넓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맞춤 축구화도 제공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뭐 제가 알기로 200만 원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그런 이 제품에 찾아가서 어떤 유튜버가 그 제작을 의뢰하고 온 그런 영상도 있는데, 그걸 보면 굉장히 고가예요. 근데 사실 소재상으로 이 제품이 고가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캥거루 가죽이고, 그 다음에 뭐 사이드 인조 가죽이고, 그 다음에 아웃솔에 뭐 큐보이드 밸런스라고 해서 입방골을 들어올리는 형태의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신발이긴 하지만, 딱히 이 신발이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이 아웃솔에서 특화가 되어 있느냐 하는 거를 사실 체감하기는 쉽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 자체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인솔도 스트라이크라든지 이런 축구 전용에 특화된 제품이 아니라 그냥 CCLP거든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교체해서 쓰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이 미드솔 보드 쪽에서도 딱히 특별한 점은 없고, 다만 CCLP에 요 중간에 볼록 튀어나와 있는 정도, 뭐 요런 정도의 특징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고가 축구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 인솔 치고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근데 문제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는 이 신발이, 다른 신발, 이걸 만약에 축구화로 사용했을 때 이 제품의 특성, 이런 것들이, 이게 전형적인 지금 스터드가 올라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그 그라운드가 마땅치가 않아서 사용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아웃솔 그룹을 빼고 그러면 이걸 TF로 만들면 어떠냐 해서 이제 개발된 게 이 제품이거든요. 첫 번째 시제품이 요 까만색이었어요. 까만색이었고, 지금 여기 보이는 레몬 옐로우 같은 색깔이 이제 그 출시가 아마 될 때 이 컬러가 되지 않을까 지금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일본에서 7월 첫째 주 일본 갔을 때 BMZ의 개발 담당 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눌 때, 아, 이 컬러가 괜찮냐, 이 컬러 괜찮냐 그랬는데, 이 뭐 까만 것도 괜찮긴 한데, 이 오렌지가,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아니라 옐로우, 레몬 옐로우 컬러가 괜찮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사실은 보기보다 신었을 때 되게 괜찮았어요, 모양이. 그래서 이 제품을 이 컬러로 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TF를 왜 제가 그 이 테스트를 계속하면서 이 리뷰, 본격 리뷰를 안 올렸냐면, 어쨌든 시제품인 이유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현재로서는. 왜 어렵냐면, 물론 우리가, 제가 뭐 리뷰 때마다 TF랑 이거 비교를 할 때 리뷰 때마다 알려드리는 거지만, 축구화, 다시 말하면 이런 식의 스파이크류의 신발과 TF를, 이 스파이크류의 신발을 TF로 만들게 되면 같은 어퍼의 라스트 재단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폭이 좀 넓어져요. 그 이제 이 넓은 아웃솔 면적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이렇게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아웃솔의 면적 이런 걸 봤을 때 TF 쪽이 훨씬 넓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넓은 쪽에다 어퍼를 씌우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소 넓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때 첫 번째 샘플이 들어왔을 때는 사이즈가 컸어요. 물론 이게 이제 규정상으로는 일본에서 이게 250이었다 하고 보내왔지만, 실제로는 이게 250이 아니라 250보다 260 정도 되는 사이즈여서 사이즈 핏감 체감이 어려웠고, 그래서 이제 245를 요청을 했는데, 요거는 샘플로 역시 245라고 만들어지긴 했지만, 실제로 245에 해당되는 길이가 갖고 있지는 않다,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이제 브랜드 쪽에서 이 지금 요 제품을 저한테 샘플로 보내왔을 때 비닐에 245라고 표시가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이게 245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250으로 규정할 것이냐 하는 것들은 브랜드, 자, 다시 말하면 이 제품을 만들어서 출시를 하는 BMZ 쪽에서 기준 사이즈를 정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제공된 이 샘플의 사이즈를 250, 245로 규정을 했는데, 요 정도가 맞냐, 그래서 제가 맞다 그랬을 경우에, 그럼 이게 보통 축가를 어느 정도 신냐, 그게 255다 그랬을 경우에, 일본은 그럼 이걸 255로 하는 게 좋겠냐, 그럼 저한테 물어봐서 그럼 255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요걸 255로 규정을 하게 되면 제조사에다가 이걸 255로 해달라 통보를 하면 제조사에서는 요거를 255로 기준으로 삼은 다음에 그때부터 사이즈를 아 밑에서 위로 다 올리는 겁니다. 요거 기준으로 5mm씩 올려서 200 요걸 255로 규정을 하고 그다음 260, 265 요걸 기준으로 원래 보낼 때 샘플로는 240으로 표시를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이 있긴 한데 요 이 제품인 경우에는 사이즈가 비로소 저한테 왔을 때 요 노란색으로 왔을 때 245로 왔고 그러나 실제로 제가 신어본 바로는 한255 정도 되는 사이즈다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다른 브랜드 대비를 하면 여기 지금 앞쪽에 전족부 쪽에 상당히 캥거루 가죽이 양질의 캥거루 가죽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 축구화랑 거의 비슷하고 그러나 눈에 확연히 띄는 거는 지금 사이즈가 요게 이제 250 사이즈인가 그런데 전족부 쪽에 가죽의 양 다시 말하면 이쪽 부분과 그 다음에 이쪽의 부분의 가죽의 그 면적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발볼 슈즈의 그 전족부 쪽에 요 토박스라 불리는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 물론 이때도 낮은 건 아니에요. 이때 이 축구화인 경우에도 뭐 축구화의 전형적인 축구화의 높이를 갖고 있다. 다른 뭐 일본 브랜드 푸마라든지 뭐 예전에 푸마 재팬이나 뭐 이런 제품들과 비교해서 지금 만져봐도 가죽 진짜 좋아요. 그런 구조를 다 갖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이 신발을 받고 테스트를 하면서 일본에 피드백을 했을 때 제일 그 우려가 됐던 거는 이 발볼 전족부 쪽의 홀드성이 떨어진다 하는 점이었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C3라든지 캐피텐이라든지 아슬레타에 이미 길들여져 있고 또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들은 나이키의 좁은 발볼을 갖고 있는 베이퍼나 이런 제품들 뭐 팬텀이나 이런 발볼 특히 텅 일체형 제품들에 울트라 뭐 이런 제품들 다 통틀어서 어떻게 어쨌든 그런 게 익숙해 있다 이거죠. 심지어 미즈노만 가더라도 베타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가 넓진 않은데 이 제품은 이쪽이 굉장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물론 이게 2차 샘플이고 제가 일본에서 봤었던 게 이제 최종 샘플이었는데 최종 샘플에서는 다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정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여기가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제품을 신으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신발 자체로는 여기 미드솔의 높이가 크게 높게 느끼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비교를 해보면 아식스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약간 더 두꺼운 느낌이고 아슬레타랑 비교를 하면 사실상 높이 차이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뒤쪽 부분도 지금 아슬레타가 이 정도 두께를 갖고 있듯이 이 제품도 그 정도 비슷한 두께를 갖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이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샘플로 들어가 있는 이 비엠제트의 그 인솔이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앞쪽도 약간 블록 튀어 올라와 있고 이쪽도 굉장히 중족부 쪽이 두껍게 느껴져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스트라이크로 바꾼다라든지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지금 TF들과 다르게 이쪽에 있는 기본의 인솔의 두께 자체가 굉장히 이쪽 중족부 쪽 그 아치 있는 쪽 부분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굉장히 두꺼운 느낌 그리고 높이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슈즈 다른 뭐 C3라든지 아니면 살라라든지 이런 거를 신던 사람들은 이 신발을 신으면 아마 적응이 처음에 안 될 거다 하는 정도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신발이에요. 그러면 이 신발이 기본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냐? 그게 아닌 게 제가 일본 가서 이제 물어봤을 때 이 제품은 특히 이렇게 놓게 되면 신발의 앞쪽이 발쪽이 들리지도 않아요. 살라는 엄청 들리잖아요. 지금 여기 보는 이 C3도 앞에 이렇게 하면 굉장히 들리는 거고 아슬레타도 비슷한 정도 높이로 발끝이 들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롤링과 윈드라스 그 메커니즘을 활용한다 해서 발끝을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는 방식인데 이 제품 그리고 이 제품을 신으면 C3라든지 캐피탄 같은 축구화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가 신는 축구화들 아식스 이런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발끝을 모아주고, 그래서 우리가 임팩트를 강하게 하는 쪽으로, 뭐지? 그러니까, 그렇게 발을 모아줬을 때 힘을 집중시킬 수 있다.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축구화를 접근을 해왔다 이거예요. 근데 BMZ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는 그러한 컨셉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이에요. 제가 일본에서 미팅을 할 때 발끝을 모아줘야만 강한 킥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일본 측에서는 발끝을 모아준 상태로 예를 들면 그 힘을 가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부분적인 킥력 전체로 봤을 땐 부분적인 그거다. 뭐냐 그러면 발을 양쪽 발 다 공을 차는 발과 그 다음에 디딤발이 있는데 디딤발을 만약에 발이 벌어지지 않고 발이 오므러진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디딤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이렇게 놓고 이 팔도 비슷한데 팔을 이렇게 놓고 발을 벌리고 그 다음에 이걸 딱 짚은 상태에서 여기 팔목의 고정성과 발을 오므리고 발끝을 약간 들어올린 상태에서 팔목의 고정성을 비교를 해보면 발을 이렇게 손가락을 다 벌리고 그 다음 손가락을 벌린 상태에서 발을 앞쪽으로 딱 짚는 쪽이 이 여기 발목의 안정성이 높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킥과 멀리 롱킥을 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발을 모아주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BMZ에서는 그게 아니라 발끝이 들리지 않고 발바닥이 완전히 지면에 붙어있는 상태에서 발목의 디딤발의 안정성이 높을수록 디딤축이죠. 그러니까 지뢰축의 축이 안정될수록 강한 킥을 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접근하는 방식이 아예 다르다.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고 하느냐. 기존에 이런 제품들과 똑같은 제품을 만들 거면 BMZ 쪽에서는 만들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기존에 이 축구화가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만드는 골프화라든지 이런 다른 쪽에 가이아 골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일본에서 서서히 시장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일본 내 본사의 부지를 지금 4배인가 5배 큰 그 군마에서 옮겨서 그 필드 테스트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 BMZ가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만 해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만 해도 확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발을 모아주는 쪽이 좋은데 BMZ 쪽에서는 발을 모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는 발을 벌리고 발끝이 지면에 확실히 닿는 쪽이 전반적인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해서 안정성이 높아지고 그 이 디딤발과 그 다음에 매 순간에 이제 우리가 축구를 신고 운동을 하는 거니까 그런 디딤발들의 안정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그게 가능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발을 모아서 우리가 움직이는 신발들이 축구화들이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그 킥을 할 때 그 다리의 내전근을 활용하는 게 떨어지는데 만약에 그 부분에서 이 발을 약간 벌리고 이 발가락이 꽉 모아져 있지 않은 상태고 약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디딤발이 안정이 되고 킥발 차는 발 쪽이 넓게 확장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다양한 그동안에 이런 축구화들을 신었을 때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던 내전근의 근력을 최대한 쓸 수 있다. 이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원래 BMZ 인솔이라는 거는 입방골을 들어올려서 뭔가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럼 이런 평평한 축구화에 지금 이 인솔만 가지고 들어올리는 상태 같으면 이 아웃솔 자체로 물론 앞쪽이 전혀 다른 축구에 비하면 낮게 형성되어 있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이 덜그덕덜그덕 거리지 않게 하고, 낮게 형성돼서 지면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발가락을 딱 짚게 한다. 물론, 이런 논리, 이런 이론은 지금 이 BMZ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잠스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타비오 양말이라든지, 이런 브랜드를, 타비오 아니, 액티바이타 이런 쪽에서도 거의 비슷한 이론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가락 양말을 썼는데 발가락 양말을 뭐 특징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발 전체를 어쨌든 그 부분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밀착을 시키는 원리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발가락이니까 어쨌든 발과 발가락 사이가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졌을 때, 모아졌을 때랑 비교했을 때랑 차이가 나는 점이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지속되어 왔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체로만 지금 두껍게 만들었으니까 약간 어색한 착화감이 만들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으면 실제로 처음에는 굉장히 두껍고 높아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데프니브 TF 같은 경우가 이게 높은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판을 제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그런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이 제품을 신으면 단순하게 그런 느낌이 아닌 다른 느낌이 또 들어요. 이 신발을 신으면, 신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거를 요 까만색을 신었을 때랑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을 신었을 때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물론 지금 보시면 여기에 있는 그 아웃솔은 뭐죠? 아슬레타 아웃솔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게 보이잖아요. 뭐 동그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런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이걸 신고 느꼈을 때 제일 크게 느꼈던 거는 뭐냐면, 처음에 신으면 뭔가 발바닥에 전체가 다 닿지 않는 느낌이 약간 들고, 그래서 그라운드 컨택에서 밀착감이 C3라든지 이런 것보다 좀 떨어지는구나. 이게.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았던 거는 뭐냐면, 횡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다시 말하면 곡선 주행을 하거나 이걸 신고 했을 때, 아니면 전력 스프린트를 할 때 이 신발은 다른 신발과 비교해서는 그나마 상당한 정도의 쉔크 강성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탄력이 있게. 그러니까 이런 탄력을 갖고 있는 신발이기 TF였기 때문에 이게 주는 그리고 발쪽 앞쪽에 전족부 쪽에 그 발가락이 움직이는 쪽은 이렇게 휘어지도록 여기를 해놓고 콩물 파놨다고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반적인 단단함을 갖고 있는 TF가 사실 흔치는 않은데,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미드솔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엄청 뭐 부드러우냐 아니면 딱딱하냐, 그런 정도로 봤을 때 여기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그 안에 물론 이걸 절개를 해보고 하면 요 미드솔 보드 아래쪽으로 뭔가 들어가 있거나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아직까지 이걸 잘라서 절개해 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거를 신고, 처음에 신고 있으면 그라운드 전체가 뭐 안 닿는 느낌인데, 신고 지나고 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부분이 해소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쨌든 여기 볼부리 쪽이 넓으니까 발볼 상에서 약간 넓게니까 뭔가 발가락이 좀 펴져서 편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홀드감이 우리가 늘 신던 축구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단단한 발을 모아주는 걸 신다가 여기가 느슨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뭔가 홀드감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쨌든 이 신발이 추구하고 있는 메커니즘, 기술적 메커니즘이 다른 브랜드랑은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BMZ 쪽에서 보면 부상 없이 TFR가 그라운드에서 과그립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부상을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고, 뭐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면서 발목이라든지 무릎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설계를 한다 하는 기본 컨셉은 있다 이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횡방향으로 뛰었을 때 사이드 쪽에 여기 쪽으로 디딤발 쪽에서 잘 이게 적응을 하고 잘 버텨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이 단단한 것 때문에 예를 들면 굉장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신발에 비하면 스프린트를 하거나 할 때 뭔가 바운싱 되는 느낌이 조금 남달랐어요. 그게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이제 일본으로 갔어요. 일본으로 가서 이 신발을 여러 측면을 해봤을 때 어퍼의 느슨함 이런 것들은 여전히 제가 느끼긴 있다. 그런 얘기를 전달을 해줬고, 그 다음에 높이가 전반적으로 약간 높은 감이 있고, 이 전족부 쪽에 이 부분이 그 토박스 쪽에 너무 공간이 약간 뜨는 것 같은 느낌이고 높은 느낌이 드는데, 이걸 좀 줄여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컨셉상으로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웃솔은 제가 생각하기에 처음엔 좀 이질적이지만 횡방향으로 움직인다라든지 했을 때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고, 스프린트를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스프린트를 할 때는 상당히 좋은 느낌이었다 이런 얘기를 전달했어요. 그때 비로소 BMZ의 개발 부장이 그동안은 전혀 얘기를 안 하다가 저한테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 아웃솔은 다른 아웃솔과 다르다 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다르냐? 여기에 보시면
노랗, 요 까맣게 지금 둥근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부분들 있죠. 요 부분과 요 부분, 그리고 뒤쪽에 있는 부분. 요 부분들은, 보시면, 그냥 다른 평범한 그 아웃솔, 그 다음에 스터드 패턴 갖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은 다른 브랜드랑 비교했을 때는 다르다. 어떻게 다르냐. 여기가, 이쪽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 1mm 더 높게 형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 1mm가 뭐냐? 요 1mm가. 요 1mm가 결국에는 BMZ가 추구하는 발을 밑에서부터 살짝 들어 올려주는 효과. 그래서 여기가 들리면서 발은 펴지고 여기가 약간 들어, 입방꼬리가 종꼬리 들어 올려지고 그러면서 그라운드의 밀착력, 다시 말하면 그라운드를 발이 움켜쥐는 능력을 배가시켰다 하는 거예요. 이게 2mm, 3mm였으면 언스테이블하게 느껴질 부분들이 있었겠죠. 근데 1mm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약간 이질감이 있어서 지면 전체가 닿지 않는 느낌처럼 약간 있는데, 운동을 하고 나면 전체적으로 발의 퍼포먼스랄까, 그런 것들이 뭔가 개선이 되는 느낌이 든다 이거예요. 그리고 편해지고, 특히 발목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은. 그러니까 BMZ에 인수를 끼워 보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다음날 피로감, 발목의 피로감 이런 것들이 확 줄어든다 이런 거거든요. 결국 신어보면 똑같은 축구와의 똑같은 운동량에서 순정으로 신을 때랑 차이 나는 게 바로 그런 점들인데, 그러니까 바로 이 1mm를 살짝 특정 부위의 스터드, 아웃솔 이런 것들을 높여놨다 하는 게 BMZ가 이 제품을 아웃솔을 설계하고 스터드를 설계했을 때 핵심 요소였다. 다시 말하면 BMZ가 자기들이 발과 인솔을 연구하면서 축구화에 적용해야 되는 것들, 그게 정확하게 어떤 거냐들을 파악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나서 본인들이 얻은 데이터는 여기를 1mm 높여놓는 게 발을 전체적으로 발과 발가락의 힘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 하는 그런 거였어요. 지금 이쪽 그 BMZ 쪽에서는 이쪽 부분이 심장이고 이 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힐을 어떤 식으로 잡게 하느냐, 그 다음에 어떤 홀드감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것들은 데이터적으로는 그 시뮬레이션 한 것들을 다 갖고 있어서 제가 잠깐 보기는 했는데, 어쨌거나 지금 현재까지는 미완성이고, 그 다음에 이 샘플을 위해서 3차 샘플 본인들이 갖고 있는, 그건 제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못 갖고 왔어요. 달라 그랬는데, 여기 리뷰를 하고 다시 테스트를 갖다 주겠다 그랬는데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샘플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제품을 출시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두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왔는데, 여기 이 제품과 비교해서 3차로 지금 BMZ가 보유하고 있는 샘플은 이것보다 조금 더 전체적인 홀드감이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우리가 인조잔디에서 운동을 하거나 할 때 부상의 위험, 그 다음에 어떤 형태로든지 부상의 위험, 발목, 무릎,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부상의 위험을 들면서도 우리가 그동안에 활용하지 못했던 발의 다양한 근육, 그 다음에 신경, 뭐 그런 인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존의 다른 제품들보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월등히 뛰어난, 실제로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스트라이크 인솔이라든지 이런 걸 딱 끼우는 순간에는 퍼포먼스 차원에서 많이 달아줄 수밖에 없고, 물론 만약에 그 퍼포먼스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그 안정감을 얻는다라든지 그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제일 어쨌든 TF를 사든 뭘 사든 텅 일치형으로 되어 있는 인조가죽 축구화를 사든 제일 애먹는 것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뭐 편함이죠. 근데 그 편함이 어떤 경우에는 이제 발볼 때문에 불편하고, 어떤 건 텅 일체형 때문에 불편하고, 어떤 거는 신발의 힐 쪽에 물집이 생겨서 불편하고, 어떤 경우는 뭐 발바닥 쪽에 그 물집이 생겨서 불편하고, 어떤 거는 바닥이 너무 딱딱한 데서 이 쉔크 강성이 약해서 불편하고, 이런 여러 종류들이 있을 거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을 상당 부분에서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신발인 건 틀림없어요. 다만
이러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컨셉을 갖고 있는 것들을 다른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과 얼마나 내가 대비를 해서 비교를 잘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이질감을 얼마나 내가 빨리 극복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 제품을 아마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물론 뭐 아직 출시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출시 이전까지 또 추가적으로 이제 최종 완성 제품이 완성이 돼서 샘플이 나온다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제품도 이제 추가로 테스트를 하겠지만 만약에 이 발볼 전족부 쪽을 다 너무 타이트하게 모아주는 거가 싫다. 그 다음에 너무 낮은 이 아웃솔이나 이 미드솔 쪽이 너무 낮아서 최근에 이제 살라 제펜이라든 이런 제품들, 살라 엘리트 이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리뷰 이후에 다 매진이 되고 한 걸 보면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전족부 쪽에 미드솔의 높이가 낮은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구나 하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반적인 쿠셔닝이 필요하다는 거. 특히 풋살장에서 풋살 하시는 분들, 풋살공으로. 그런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미드솔에 대한 그 높이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앞코에 단단하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 신발은 뒤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들을 이 신발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내가 쓸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점이 이제 제가 이 제품을 기존으로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거고 결국에는 이 1mm 높게 형성되어 있는 이런 그동안에 BMZ 쪽에서 전혀 얘기해주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나면서 이 신발을 신으면 역시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재평가 이게 왜 정확하게 이런 느낌이었는지 하는 것들을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처음에 이 제품에 대한 평가가 국내 유저들 소비자들한테는 약간 호불호가 갈린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게 향후에도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고 뭐 그럴지 모르겠고 BMZ 쪽에서는 제가 원하면 MG 제품도 개발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뭐 제가 제작에 참여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한국 시장에 특화된 제품들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 BMZ를 통해서 제가 샘플을 제공을 받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데 실제로 제품에 제작에 참여를 해서 뭐 기술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분들이 훨씬 더 발과 신발과 축구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현실에서 우리가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 역할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향후에 이 제품이 출시가 된다 하면 만약 이 제품에 그러니까 부상의 위험이 안고 있거나 아니면 발이 조금 더 편하고 그 안정감 있게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하나의 솔루션이 제공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보시고 나중에 제품이 나오고 또 제가 추가적인 본격 리뷰를 하게 되면 그런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TF 하나가 또 일본으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